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장 후방 큰 폭으로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에서 5%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3.98% 오르며 하루 만에 1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최근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1.89% 올랐고 프랑스 증시도 1.63% 상승했습니다. 최근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피말리는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10% 가까이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1800선 턱걸이를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특징주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상당히 많이 놀라는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예. 반가운 그 오후장의 반등, 그리고 일단은 그런 낙폭을 크게 줄여놓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 밤사이 미국장의 어떤 그 강세장이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오늘 하루를 좀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도 상당히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러한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해서 일단은 은행주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관은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어제 자동차 주들, 뭐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는 그러한 형태들도 나왔고요. 많은 종목들이 일단은 플러스 전환되는 그러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그 매수 매도 종목이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이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관은 KB금융, 삼성중공업, LG,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조선업종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선주들도 나름대로 반등이 상당히 괜찮게 일단은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8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 현물에서의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그 서킷 브레이커 가까운 그런 순간까지도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장중에 무슨 골드만삭스가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또 리포트를 내놓는 상황이 이거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밀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어쨌건 1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일단 낙폭을 좀 크게 줄어들었고요. 1800포인트를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이 글로벌 다른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어떤 이 상승세로의 전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많이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함께 봐주십시오. 네, 자, 코스닥 쪽에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외국인은 멜파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JNK 히터,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게임빌, 그리고 CJ E&M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다음 SFA, CJ 오쇼핑,
젠벡스에 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또 코스닥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 쪽에 우량주보다는 또 코스닥 쪽에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이 크게 밀렸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두 번째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404포인트까지 후퇴했던 이러한 두 분들이 어쨌건 장 막판에 일단은 432포인트까지 올려놓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해도 조금 낙폭이 큰 편이었죠. 6%가 넘게 밀렸던 부분이니까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이 440억 이상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역시 100억이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관은 받아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제조, 의료, 소프트웨어, 섬유,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건설, IT 기계 쪽에 낙폭이 상당히 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장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어제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반등을 잘 보인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에 또한 이제 건설 그리고 조선 쪽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부분입니다. 어저께 좀 짚어드렸던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나름 괜찮은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왔었습니다. 또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5천억 정도 가량의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낙폭을 좀 줄여놓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LG화학 그리고 호남석유, SKC, 코롱인더 이런 종목들을 상승전환까지 만들어놓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9.5%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쨌건 이 최근 그 증시 급락 보다 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했다라는 그런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타났고요. 현대EP도 8%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공시를 통해서 미국 그 국가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주식시장 악화에 따라서 지난달 의결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까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죠. JNK히터도 9%가 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화공플랜트의 발주 본격화로 실적 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라는 분석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했다라는 이러한 소식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급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T 뮤직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KT 뮤직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KT와 KT 뮤직이 이날 기존 음악 사업 서비스 브랜드인 도시락을 올레 뮤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면서 이 그룹 내 음악 서비스 일원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장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는 바로 FOMC의 회의 결과겠죠. 어땠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조금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추가 부양책, 추가 해결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으로 인해서 이런 그 기술적 반등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저가 매수에 나서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 반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확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그 글로벌 경기 둔화고려감이라는 그런 그 어떤 악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상당히 크게 우려스러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6% 정도 밀리고요. 그리고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5%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또 한번 급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급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했었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의 시장이 좀 개장한 미국 시장이 좀 개장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서 미국의 선물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이 점차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은 좀 더 축소가 되면서 상승 전환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보합권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광산주가 상승세를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0개 종목 가운데 36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바닥 대비 400포인트 이상 반등을 주면서 큰 폭으로 낙폭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스페인에 관한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또 한번 주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말씀하기는 이르다고 좀 먼저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잠시 언급을 했겠지만은 미국 선물이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조금 그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또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FOMC 회의가 좀 열리기 전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주가 아주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금융시장 혼란의 지금 현재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장점한 좀 급등세를 연출하는 이유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를 좀 유지하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FOMC 회의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조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락 전환이 크게 길어지진 않았고요. 바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하면서 아침 쪽에서 그 나왔던 그런 급등세를 또 초과하는 그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2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429포인트를 오르면서 3.9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간이 조금 2년간 확장한 이번 조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 장 후반에 저가 매수를 유입을 시키면서 상승폭 상당히 확대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정말 너무나 좀 우습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큰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급등락을 뭐 물론 반등을 할 때 급등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축소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열리긴 그 FOMC 회의 내용을 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그 FOMC 회의를 열고 성장 전망은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3년 중반까지 현재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뀐 부분인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 기존에 상당 기간 조금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언급에서 이제는 최소 2013년 중반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해서 불안해진 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더 둔화되고 3분기 성장 속도도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대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밝혔는데 이런 그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런 실업률 그리고 고용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고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보유 국채 만기를 늘리거나 초과 지준에 대한 지급 이자 인하 등에 대한 조치는 채택되지 않았고요. 보유 채권을 재투자하는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 규모나 만기 분포 등을 점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1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 7,880억 원이죠. 그리고 2차 양적 완화도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합쳐서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추가 양적 완화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긴축은 아직까지 상당히 멀었다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 부양을 위해서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채택할 준비를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런 부분이 이후에 조금 시장이 더 악화가 된다면은, 3차 추가 양적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그 저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추가적인 해결책, 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여지를 남겼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마지막으로 발표된 지표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 예비치가 전기 대비해서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0.9% 하락, 그리고 전분기 0.6% 하락보다 다소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위당 노동 비용 같은 경우 1분기 4.8%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분기 대비 2.4%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의 노동 비용이 1분기보다 덜 오르고 그에 따라 생산성 하락도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성 하락 그리고 비용 증가가 기업들 하여금 고용과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된다면 그만큼 고용과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기에는 조금 멀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 수단도 나와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그리고 공기업 쪽에서 고용을 늘려야 어쨌든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단위 비용 같은 지표는 계속해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오늘 구체적인 장 계획 짜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국내외 증시가 금융위기 수준의 공포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실익이 적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국들의 본격적인 대응에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매도가 2009년 6월 재허용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오늘부터 3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데요.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급증한 대차잔고와 공매도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향후 점진적 대차거래 청산으로 수급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불안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전염 우려나 정책 공조의 실효성 확인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단 보다 핵심에 다가서기 시작한 정책 대응과 시장 고유의 자정작용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의 본질에 대한 평가에 세 가지 요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밤사이 반등을 줬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한양증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이어서 정부기관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그리고 민간 보험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신용등급 하향 도미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전일까지 극심한 공포와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 투매 현상이 지속되었는데요. 최근 6거래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누적 하락률은 2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하락 속도가 빠르고 낙폭도 큰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과 대응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정책 대응이 신속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글로벌 정책 공조가 투자 심리는 물론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투매 동참은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공조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G7은 유동성 공급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을 결정하는 등 조기 진화 노력이 역력합니다. 이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FOMC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강하게 피력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 상반기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우지수가 4% 가까이 급등하며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상 밸류에이션 매력이 전혀 부각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적 대비에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장기 성향의 투자 주체는 매수 욕구가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연기금입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과거 급락 구간에서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이 바닥을 형성했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운용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소식 역시 연기금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케 하는 요인입니다.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연기금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락 구간에 연기금 누적 순매수 상위에 포진된 종목들 위주로의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의견 들었고요.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4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계속해서 투매는 가담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예. 그나마 어제는 조금 좀 참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더라도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가격 쪽에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일단은 오늘 역시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건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도 이 블랙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0년 동안의 어떤 역사상을 보면 이런 급락장이 월요일 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일단 블랙데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연속적인 투매 양상이 출현됐다라는 부분이 어쨌건 지금의 상황이 나름대로 일단은 그 단기적인 바닥을 좀 형성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건 미국 쪽에서도 이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가량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증시 상황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공매도 전면 그 금지가 한 3개월 정도 일어나고요. 또한 로스쿼트 규정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우리가 월요일 장도 그랬었고요. 이게 개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기관의 로스쿼트 상황을 좀 연출시키면서 이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게끔 만들었던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다시 한번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은 이제 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분이 약간은 호조가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어떤 미국과 유럽의 어떤 악재적인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중국에서 CPI를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 한 6.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증시를 발목을 잡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기 둔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우려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긴축을 계속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기를 한다거나 혹은 차후에 이 어떤 다시 한번 경기 성장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만한, 그러니까 바로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 쪽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 반등 종목 가능한 그 업종 쪽에 짚어드렸던 것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건설 그다음에 화학
정유 IT 쪽을 좀 짚어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낙폭을 가장 많이 줄여놓고 자동차 같은 경우 또 화학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되는 그런 강세까지도 나타내줬었습니다. 이 흐름이 어쨌건 지금의 반등에서는 또한 그 다음 다시 재차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 다음 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종 쪽에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종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IT 같은 경우가 그 월요일 시장보다는 어제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탭 10.1이죠. 이것이 지금 유럽 판매가 중지가 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등을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바로 반등보다는 그 다음 재차 밀리고 나서 그 다음 치고 나갈 때 IT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은 조금은 일단은 조금은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정유주 역시 생각보다는 그 반등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크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자동차 중에서 어제 지금 현대차의 노조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조금 붉어질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아차나 혹은 다른 자동차 주들에 대해서 반등폭이 조금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선택과 어떤 집중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현명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반등을 할 때 1차적인 이런 반등이 나올 때에 반등폭이 생각보다 적은 종목들, 채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요, 다시 꺾일 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종들이 재차 밀 때 오히려 더 크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종 쪽을 갈아타신다거나 그런 쪽에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현금을 만드실 때 전량 매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반대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 쪽은 오히려 비중을 크게 줄이신다거나 이런 종목 업종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 이것이 반드시 오늘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좀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좀 관망을 해보시면서 한 내일 정도 시장을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일 테니까 일단 반등할 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정태근 전문가 어떤 의견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갈지 좀 체크, 이 기회에 좀 시간을 보고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제가 계속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동태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면서 조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쪽에서 뭐 그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은 좀 기정사실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그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그 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어제 포함 오늘까지 사정당이 시장이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얘기 드렸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락이 예전에 없었다고 말하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충격은 지금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본다면은 그때가 2006년 5월경 이라고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2000년 5월경 같은 경우에 지수가 1460포인트에서 좌측 화면을 보신다면 지수가 146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21거래일 동안 26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보시면은 지수가 지금보다 낮기 때문에 이때 체감 지수 같은 게 상당히 더 큽니다. 그리고 하락률이 17.8%였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그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 등을 통하면서 긴축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고 그로 인한 경쟁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금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주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6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데 9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달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2006년 5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21개월 동안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이번 같은 6일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회복을 할 때 이때는 9개월 정도 걸렸지만 그보다 더 축소된 한 4개월 정도 안에는 좀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해마다 한 번씩은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기회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조정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겁내지 말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17.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린다면 2007년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2085포인트에서 1580포인트까지 2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달까지 지수 하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1580포인트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1900포인트까지 말 그대로 상승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9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난 뒤에 리먼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두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틀 동안 시장이 어떻게 하락을 이틀 동안 시장이 지지력을 보이는지 체크하자고 하는 이유가 좀 마찬가지인데 보통 그 시장이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할 때 20% 이상 하락을 하면은 대세 하락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1800포인트까지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8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380포인트가 하락을 했지만 마이너스 17%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더 밀렸다면은 지금 현재 두 번째 화면과 같이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을 한다면 2006년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부터는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현재 오늘 준비를 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시장의 지지력을 보이는지 확인해보라는 이유는 여기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기술적 반등에 대비해서 1차 매수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조금은 따라갈 그 갭 상승이 좀 예상이 되지만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말씀드렸던 화학, 자동차 부품, 건설,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크다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도 죄송한데 화면을 좀 연결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개인들이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상당히 현명한 투자자로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좀 사자고 말씀드리고 동태기 전 새벽에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신 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연속적으로 화면을 좀 보여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화학, 운수장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조선, 화학, 기기 건설이 지금 현재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업종으로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화학, 자동차, 건설, 조선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낙폭 과대한 접근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이런 업종들을 접근 한번 해보시고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듯이요. 2006년 5월처럼 시장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2008년 시장 상황과 같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위해서 좀 접근하는 것도 제 생각이 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2006년 5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낙폭과대 접근하시고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업종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오랜만에 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종목을 안 들고 나왔던 날들은 거의 대부분이 폭락장이 나왔었었죠. 예.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번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소형주 접근하시는 분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일단은 너무 갭상승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면 3% 뭐 4% 이상 갭상승 시작하신다라면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식초가를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접근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부분보다는 기관이 지금 5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아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흐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종목보다도, 일단 고점에 있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일단 급락이 나온다라면 어쨌건 반등도 먼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 이런 대형 건설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동시효과 상황에 한 6%의 그 갭상승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2만원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라면은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어쨌건 이 5일선 정도 부근에서 한번 내려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2만원,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22만원 정도 그 이상 시작됐을 때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2만원부터 21만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은 분할적으로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23만원 정도 내지는 23만 5천원 정도까지만 보시길 바라고요. 손절가는 20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들고 나오셨어요? 예. 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낙폭가 되는 대형주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살만한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화학, 조선, 부품 뭐 이렇게 많은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합 그 화학주 대장주고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낙폭가 되는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져 나왔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그 좌측 하단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39만에서 39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초가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매수가까지 주면 좋겠지만 시초가에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7만 원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4만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1차적으로 한 목표가 실현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 정태근 전문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어제보다는 4% 정도 지금 올라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끝까지 동시효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투자 전략 잘 짜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